만주국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이슈 트래커라는 TV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미국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난징 대학 살 때 일본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3,2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제 만주국을 건설할 때가 1932년입니다. 13년 동안 거기 지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전에 일본이 러일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1904년에. 그때에 루즈벨트가 대기업, 영미권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이렇게 서포트 해가지고 전쟁 비용 한화로 현재 14조 원에 상당한 것을 조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주국 자체에 대한 개념이 이 중국 그 마오이한테는 글쎄 있었을까요? 장개석을 몰아내는데 전념을 한 건 아닐까요? 어떤 파워게임으로?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일본 고위층을 암살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만주국에서 이렇게 학살하고 난리부르스를 쳤는데. 하지만 이때에 한국민들, 그 조상이죠. 그분들은 독립군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그 일본군들을 못 살게 굴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마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개석을 밀어내기 위해서 오히려 일본과 손잡고 손잡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오는 오사운동이 중국에서 일어났나 봐요. 근데 그때 이에 대해서 평가를 별로 좋게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상한 역사적인 스탠스죠. 그러니까 nationalism 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현재에 와서 제가 무엇을 알게 됐냐면 중국에서는 국책사업으로 역사 바꾸기뿐 아니라 한국 사람 괜찮은 사람 있으면 다 중국성이다 라는 쪽으로 밀고 나가고 있어요. 요새 하는지 보세요. 그런데 사실은 성씨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이순신 그 당시 이후에는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임진왜란, 그 다음에 호란 이런 것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노비도 그냥 성씨를 사기도 하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양반구실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족 중심의 생각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임진왜란 이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족보를 굉장히 중시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양정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 당시 사람들,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이렇게 시족 중심의 생각들이 마구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시족이 없지만 그냥 나는 무슨 시야 그러고 족보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왕실의 후손이야 뭐 이랬다니까 고조선 단군 후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주 양씨가 양정철 씨인데 이것은 중국 동네서를 만들어가지고 청주 양씨가 족보를 조작했다는 것을 누가 얘기하냐? 중화 양씨라는 연구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엄청 재밌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는 신분관계나 시족관계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은 뭐 노론소론 해가지고 노론 세력이 골치 아프게 그런 어떤 것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영조 때라고 합니다. 1724년부터 1776년까지 살은 이 사람이 집권 세력이 노론 세력이었는데 영조는 상당히 모든 일에 있어서 충신 만들기를 통해서 정권 안정을 시키려고 했어요. 어떤 의미에선 문재인 정권하고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무슨 일 있으면 그냥 충신으로 만들고 뭐 이런 사례가 마구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흥미롭죠. 그런데 제가 이 노무현성 씨, 광준호 씨라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노영민 씨가 지금 현재 문재인 밑에서 비서실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한호 씨라고 그러는데 세례명이 바오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큰 막강 파워가 있는데 중국계이든가 아니면 가톨릭이든가 제수이든가 뭐 이런 것이 상당히 한국을 지금 그 집권 세력에 굉장히 그 가치 중심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홍석현 씨의 홍 씨는 이게 제가 일부러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건데 뭐 중국계 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주로 뭐 당나라 때랑 연관된다 한다면 뭐 고구려에 입성했다든지 당시에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런데 그 동이족이라는 것을 굉장히 넓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렇게 중국성 뭐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거는 그것을 믿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동이족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순 시대까지 동이족이 연결되는데 지금 현재 한국의 뭐 다음이나 이런 서칭 자료에 보면은 이것이 중국 중심으로 뭐든지 써 있어요. 너무 한심하지 않아요? 과연 한국 중심으로 생각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기회에 보시면은 이 노 씨도 뭐 중국 범양 출신으로 당나라 때 블라블라 뭐 신라 때 블라블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과거에는 동이족의 그 지역 범위가 엄청 넓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이런 것이 다음에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많이 그 중국화시킨 그런 지금 작업이 꽤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것이 교환호 씨든 광준호 씨든 같다는 거예요. 이게 지파가 나눠지기 때문에. 근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임진왜란 이후에 얼마나 많이 그 성씨들이 엉터리라는 거는 아시겠죠?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노영민의 경우는 연세대를 졸업했습니다.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죠. 그리고 주중대사를 영임했고 세례명이 바오로입니다. 이 사람이 왜 큰 소리를 뻥뻥 치는지 아시겠죠? 저는 도대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뭐 인간적으로 많이 부족한 사람이 그렇게 국회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합니다. 그런데 김경수라는 인물도 제수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어떻게 하면 김경수를 대권 후보로 만들까? 이것에 전념하나 봐요. 근데 드디어 양정철이 이제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임에도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듯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정철 이 사람은 외대를 나와가지고 개요대학의 방문교수로도 있었고요. 스카이라이프의 이사대우로 돈도 받고요. 노무현재단의 사무처장으로 있으면서 뭐 우석대학의 초빙 교수도 있고 그렇대요. 근데 학력을 보면은 외대 그냥 법학과 졸업한 사람입니다. 뭐를 어떻게 했길래 말이죠. 신문기자 옆에 회장이라서 그런가요? 좀 웃기는 짜증이죠. 근데 이 양정철 씨가 바로 중국 동네설, 중국에서 왔단 말이에요. 자기 성 씨가.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무자비하게 족보를 조작한 그런 정주양 씨
라는 것이죠. 중화양씨연구회에서 얘기한 것이 너무 흥미롭지 않아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지금 제가 보여드렸듯이 세계화 세력은 어떻게 하면 그 데이터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융혁명, 선거혁명, 뭐 각종 혁명을 하면서 세계를 단일화 해가지고 컨트롤 하려고 그러죠.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 와중에 한반도 문화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동북공정, 북쪽으로는, 남쪽으로는 임나본부설. 그걸 추진하는 게 누구겠어요? 홍석현. 이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네요. 그래서 구자피 왜 갑자기 백제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고 뭐든지 호남과 연결시키고 뭐든지 중국과 연결시키고 그런 한국 사회를 만듭니까? 그 자체가 웃기는 거죠. 아, 이것이 길어져서 제가 두 개로 나눠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만주국에서 사사카와 제수이트였어요. 사사카와는 제국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돈을 그 사행성 그런 걸로 통해서 많이 벌어가지고 UN 그런데도 UN도 세우는데 돈도 많이 지불했겠죠. 그리고 현재까지도 아무튼 굉장한 세력으로 남게 되고 이것이 이제 마오랑 짝짝꿍이 맞으면 세계화가 끝난다로 보는 거겠죠. 거기에 한몫하는 게 하버드대라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한국의 통일교. 통일교와 이 사사카와는 굉장히 절친이고 일본 국우는 그 때문에 한국 한반도 세와 그렇게 무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돈과 또 이념이 막 얽힌 그런 관계인데 가장 해야 되는 건 한국 언론, 또 게이트키퍼인 지식인층, 이 사람들이 모두 이 한반도의 문화와 역사를 없애는데 그런 지식과 돈을 후원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중심의 생각을 이제라도 많이 하시도록 그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지식인층 학계에 들어간 사람들 정신 좀 차리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